네, 제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 네. 제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바디메모 다이어트 패치입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품 패키지 디자인의 독특성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품 디자인만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3년 동안 마이미 원더 패치 모델을 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하여 캡사이신 사용을 최소화하고 올리고 펩타이드와 바닐린 부티레테르를 사용하여 발열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물론 미국, 일본에서 허가된 원료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FDA 승인을 받은 100% 퀀텀 원단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퀀텀 원단은 기운 패치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는 효과가 있어 이미 정평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바디메모 마스크팩입니다. 시중에 마스크팩 정말 많죠. 일상적인 제품으로 자리하는 만큼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제품이기도 합니다. 바디메모 마스크팩은 총 11개가 들어있습니다. 보습, 미백, 주름 개선의 기능성 3가지가 모두 한 팩에 들어있습니다. 일주일 솔루션으로 되어 있고요. 세계 최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패치와 마찬가지로 원단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3가지 기능성을 가진 각각 원단에 맞는 기능성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제품은 일주일 솔루션 11개, 2주 솔루션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 바디크림입니다. 바디메모 하면 바디크림이 빠질 수 없죠. 바디크림 중 첫 번째 품목은 바로 다이어트 크림입니다. 펩타이드로 열을 내서 발열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지방 분해로 여성의 몸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어서 여성에게 최적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식스팩을 원하는 남성분들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얼굴에도 바를 수 있는 올인원 보습크림입니다. 올인원 보습크림은 옷을 입어도 노출이 되는 목, 쇄골, 팔, 다리 부분에 집중적인 보습 효과를 주어 보다 아름다운 바디를 막 가꿀 수 있게 도와줍니다. 탄력 있는 바디도 만들어주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식품입니다. 식품 중에 단연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바로 곤약 젤리인데요. 식품 같은 경우는 100% 수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곤약 젤리 같은 경우는 보다 낮은 칼로리를 자랑합니다. 청포도, 풋사과, 복숭아는 2칼로리, 깔라마시는 3칼로리로 보다 낮은 칼로리를 자랑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너 뷰티입니다. 마시는 화장품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히비스커스 레몬밤 맛으로 각 7칼로리를 자랑합니다. 주성분은 콜라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방금 앞서 소개해드린 패치, 바디크림, 마스크팩은 국내와 해외 수출을 모두 진행합니다. 하지만 식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유통구조로 촘촘히 자리 잡은 만큼 수출로 먼저 진행을 하는데요. 그 수출 지역으로는 북미 지역, 하와이, 러시아, 중국, 일본, 페루, 인도, 태국까지 수출하게 됩니다. 네, 저희 바디메모 홀딩스는
홍보도 직접 합니다. 제작 기획은 물론 컨텐츠 제작까지 하게 되는데요. 네, 헬스케어 예능 프로그램도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효율성과 정확성을 저희가 중시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바디메모 제품 소개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정말 많은데요.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나가며 성공적인 사업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디메모 홀딩스 대표 유승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